경남의 한 업체가 과거 매출 실적을 부풀려 해군 함정에 음압격실 설치 사업을 따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군은 해당 업체가 가짜 세금 계산서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고발 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광개토 대양왕과 충무공 이순신함의 음압격실 설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국내 공항과 대형 병원 등에 음압격실을 설치했다며 세 차례에 걸쳐 29억 원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모두 지난해 6월 해군 함정에 음압격실 입찰 공고를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된 입찰에서 이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건 올해 초 경쟁 업체가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드러났습니다. 해군은 업체의 개인정보인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20억 원대 또 다른 구축함 음압격실 설치 사업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해군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가짜 세금 계산서를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거나 형사고발하지 않은 탓입니다. 어떤 경로든 인지했으면 당연히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해야 되고 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게 확인된다면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해당 업체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업체 측에 허위 경력에 대한 소명자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입찰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사실을 해군이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입찰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